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 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진 시스템, 비록 금요일 날또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죠. 예, 나왔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금, 아, 목, 금, 만 보면, 월까지 보면은, 아, 이렇게 한 보면, 아씨, 21선을 못 지키나? 아, 이거 양봉의 그, 시가를, 아, 이거 또 깨버렸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결국, 크게 봐야 된다. 예, 크게 봐야 된다. 예, 크게 봐야 된다. 결국 이미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상승, 조정, 즉,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갔고, 그리고, 막, 거래량이 엄청 강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딱 만들어주면서 시작했던 구간에 대한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괜찮다. 예,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결국 이 구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혹여나 만약에 다시 이 구간에 온다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 구간과 또, 중장기에 우리가 또 이런 추세를 볼수 있는 60일 이동 평균 선이 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치고 있죠. 예, 그러면 또 여기서도 우리는 요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3만 원 이하에서 끝났기 때문에 3만 원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저항대입니다. 저항대고,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요렇게 요 구간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 이 추세, 어렵게 돌려놓은 추세에 지지 구간. 여기가 다 뭐예요, 결국? 추세의 지지, 전고점 지지, 62평에 대한 지지 구간. 강력하게 뭘 만들 수 있는? 강력하게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은 일단은 틀림없다. 예. 물론, 나오냐, 안 나오냐, 반등을 주냐, 안 주냐는 뭐예요? 시장이 더 먼저 알려주겠죠. 예, 시장이 더 알려주겠냐. 아,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뭐,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않을 뿐더러 또 뭐예요? 이미 벌어져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아, 여기서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뭐, 걱정할 게 없죠. 주가 올라가면 팔짱 끼고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좀 팔까? 아, 좀 갖고 있을까? 하면 되는데, 주식이란 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저 구간에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반등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3만 원을 뚫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이 구간, 결국 굉장히 진짜 이거 뚫어 올리면 다시 한번 이거 또 가나? 이런 심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전고점에 대한 지지만 해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오늘 마이너스 2%였어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뭔가 지수를 뚫고 지수를 견인하면서 가는 종목이 부재했다라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종목들은 다 지수 영향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거는 손쓸수 없다, 사실. 예. 거대한 지수 자체는 숲이고, 종목 자체가 나무니까. 숲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나무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는 오늘 지수의 그냥 좀 변동성이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진 시스템에게는 큰 노이즈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닥 마이너스 2%까지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정말 뭐 종목이 테마가 강한 종목도 딱히 없었고, 뭐 최근에 뭐 비만 관련주들이 좋다 하는데, 뭐 특정 종목은 우리들은 상관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 나와 버리니까 가던 종목도 못 가고 못 가는 건 당연히 못 가고. 예, 이런 흐름이 근 3주에서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예, 혼자 투자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 홍대TV 함께 같이 하셨을 때 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도주 체험 참여하고자 하시면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서진 시스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